참 해다 해다다 뭐해. 도대체 난 정말 나는 이런 세상에 올 줄 몰랐어요. 정말로 이런 세상에 올 줄 몰랐어요. 이거는 완전히 인민공화국의 부칙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을 없애려면 무조건 평화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 옛날 고대 로마 장군 말부터 한번 해보세요. 평화를 지키기. 예. 조두기 소장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오, 우리 그 김무순 지사 한 거, 저는 뭐 그 정도는 우리 박상학 대표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가벼운 건데, 어제 그 뭐 누구누구 검사 이름까지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 2월 24일 저 광화문에서 이제 집회 했는데, 그때 이제 박원순이가 고발을 한 모양이라. 근데 제가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을 때 저보다 바로 앞에서 받고 있던 분이 심하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냥 그 뭐 제가 갔더니 목사님이 아 박사님 오셨냐고 그래가지고 그 취조받는 거를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저도 그분이 너무나도 재미있게 대답을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는 왜 나가셨어요? 라고 경찰이 물으니까 심하범 목사가 이 구두가 같습니다. 나는 따라갔죠. 신발을 들고 가서 신발을 따라갔는데, 옛날에 그 김유신 장군이 자기 집을 안 들려야 된다, 많이 집으로 가가지고 말을 목을 맸다는 얘기가 있죠. 아, 내가 김유신이라면 이 신발을 찢을 텐데 그럴 수도 없고 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막창 웃고 그랬습니다. 저는 계속 왜 집회 가셨냐 그러길래 나 집회 안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사진도 다 찍혔는데 나 예배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일요일에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일요일날 교회 갔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잔뜩 썼는데 나도 고치고 싶고 다 고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꾹꾹 다 고쳤습니다. 그때도 많은 기소됐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제가 그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 요이 지금 거의 끝나갑니다. 게임이 끝나갑니다. 지금 목사님이 주신 제목으로 잠깐 한번 말씀드리고 미국에 가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하고 전쟁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또는 뭐 대통령이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나쁜 평화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점령해가지고 이 나라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맞서 싸우지 않으면 평화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나쁜 평화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민민주공화국이 조선인민주주의공화국이 평화적으로 되는 것이 싸우는 것보다 낫다? 이게 말이 되는 개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찍겠어요. 일본이나 중국이 됩니다. 평화를 위하면 안 싸우면 됩니다. 그럼 평화롭게 우리가 중국이 되고 평화롭게 일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반응을 못하느냐. 그게 제가 아주 쉬운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는 수단입니다. 아드드드. 전쟁은 수단입니다. 평화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평화라는 높은 목적을 위해서 전쟁이라는 수단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화입니까 전쟁입니까? 이거는 목적하고 수단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이게 원천적으로 질문이 안 되는 겁니다. 평화를,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국민들이 당신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잘 활용해서 이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세요 라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총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총사령관은 전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힘이 셀수록 전쟁이 안 나는 겁니다. 힘이 세면 셀수록 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이 지금 이거 저 뭐냐 그거 좀 잠깐 빌려줘 보세요. 저 목사님. 근데 그거 너무 부러워가지고
내가 아주 적은 걸 사드릴게요. 이거 말이죠. 저는 고속도로 가다가 꼭 파는 데 있으면 꼭 한 개씩 사와요. 더 세련된 거 사드릴게요. 이거 제가 이러고 있는, 있을 수 있는 건 왜 이렇게 있을 수 있나요? 이게 열이 안 나서 그렇죠, 열. 지금 말이죠. 이거 요새는 다 파는데 옛날에 요거 살려면 19살이 넘은 자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맨 처음에 나왔을 때가 미국 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요거 가지고 용이가 북두칠성이야. 이게 그렇게 하늘까지 뒤져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북두칠성 그러면은 뭐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요거로 하면은 여기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 북두칠성이란다. 그 가르쳐주는 목적으로 했는데 그때 이게 얼마나 열이 있었냐면 고무공 큰 거를 놓고서 이렇게 한 30초 쓰면 공이 터집니다. 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애들한테는 안 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강의할 때 써먹으라고 열을 확 내려놔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쌓도 뜨겁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이거를 말이죠. 5천만 명은 열을 올려가지고 군함에다가 달았습니다. 군함이 포를 쏘지 않고 미사일 쏘지 않고 이거를 쏩니다. 미국 군함들은 이거를 쏴요. 이거는 백발백중이죠. 백발백중. 백발백중. 아무데나 내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 맞출 수 있고, 이거 맞출 수 있고. 여러분, 얼굴에 쏴드릴까요? 이거를 만들어서 군함에 달고 지금 군함의 포를 이거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보통 비행기를 한 방 떨궈뜨리려면 미사일로 갈기는데 미사일 제일 싼 거가 40만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만 불이면 4억이죠. 요거 한 방에 57센트입니다. 600원, 700원. 한 방에 700원. 그거를 지금 미국이 군함에 요번에 며칠 전에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지금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음속이 초속 340m인데 음속에 17배 빠른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미사일이 1600km를 가서 35cm 안에 떨어진다. 김정은이가 35cm가 아니라 한 1m는 될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미국 군함들 다 서해바다 와 있고 다 이게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이 정부가 다 미칠 지경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나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미국이 이런 무기를 만들고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기입니까? 이거는 말이죠. 케네디 대통령 때 그랬습니다. 소련이 미사일을 쏘는 걸 우리가 맞힐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케네디 대통령이 그거는 날아오는 총알을 총알로 맞히는 거야. 만약 우리가 레이저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뭐 지능인형을 쏴서 맞히는 것보다도 쉽겠지. 미국이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있고, 우리 방금 말한 그런 무기도 가지고 있는 그 미국이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 기대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이 무기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런 좋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2조 달러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호와 더불어 여러분의 영웅적인 그 실력은 미국을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미국 편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달라 빼앗으려고 그러고 그거를 흩어지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번에 존 볼턴 회고록 그 책이 다 만든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문재인, 정의용, 대한민국이 얼마나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을 그냥 다 노골적으로 탈로가 났습니다. 제가 그 이제 곧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래됐으니까 김정은하고 말이죠 문재인하고 4월 27일 날 둘이 걸었죠. 그렇죠. 그거를 존 버튼이 그 판문점 페스티벌이라고 비하를 했습니다. 판문점 페스티벌 했는데 미국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가 둘이 걸어간 시간이 42초예요. 42초. 별걸 다 계산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42초 동안 걸었는데 둘이. 김정은이가 숨을 35번을 쉬었답니다.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그러면은 42초에 35번 숨을 쉬면은 1분에는 50번 쉬는 거로 계산이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다가 1분에 숨을 18번 쉬면은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은이가 숨을 1분에 50번을 쉬는 놈이기 때문에 그런 게 골로 하나님이 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죠? 그런 것들 다 보면은 참 역시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확실하구나. 세상에 꼭 걸어가는 것만 숨쉬는 것까지도 계산다. 아, 숨쉬는 거 다 계산했고 말이죠. 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드러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하나도 모르죠. 한마디도. 드러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 후배한테 야, 그 미국은 다 들어가지고 문재인하고 김정은이가 뭐라고 얘기했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내 정책박사 후배인데 그거를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과장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자기 친구가 그 음향학 박사가 있답니다. 공학 박사. 미국이 그 정도를 들을 수 있냐 했더니 들을 수 있죠.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거를 들은 다음에 그럼 이제 아무래도 멀리 들었으니까 막 지지거리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립리딩이라고 합니다. 입술을 읽는 거예요. 그거 두 개 매체 보고 뭐라고 말한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너 뭐라고 말했지라고 하고서 갖다 들이대보세요. 그 뭐라고 그러겠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저보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낙관적이니? 저는 낙관적 아닙니다. 저는 힘을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이길 힘이 없다. 그리고 미국의 힘은 하나님의 가까이 가장 가까이 가 있는 힘이다. 그리고 반대하는 힘이 김정은 뭐 저 시진핑이 그리고 뭐 우리 남북 대통령이 반대하는 지 찬성하는 지 그건 뭐 양심의 얘기니까 하여간 합쳐봤자 하나님의 힘이라 트럼프 힘을 못 이길 거다. 전쟁을 아니 평화를 원하느냐 전쟁을 준비하라 로마 장군 얘기. 로마 장군 베지티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는 라틴말로 See this passem parabellum. 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 당신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게 만주의 신입니다. 만주의 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그 제가 그 목사님한테 감흥을 요새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매일 밤에 잘 때 반드시 성경책을 보고 자는 습관을 몇 년 했는데 아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어. 내가 머리가 제일 맑을 때 성경을 공부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 시작하기 전에 성경책을 읽습니다. 오늘 밤에 자기 전에 읽는다는 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모욕했던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몰랐구나라는 자괴감이 들었는데 한 두어 달 전에 아주 나의 그 나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 제자가 여자예요. 아주 막 방언하고 대단한 그 이 성경책을 하나 사다 주는데 이따만한 성경책인데 영어는 저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 영어가 멋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 그냥 쉽게 읽는 게 아니라 영어가 뭐 I know him not 그러면 나는 그를 모른다. I do not know him인데 I know him not 뭐 아주 멋있어요 영어가. 근데 그거를 그냥 30분에 한 장 읽는 속도로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읽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 이거가 무서운 책이구나. 제가 말이죠. 박사 논문 다 쓰고 올 때 우리 교수님한테 이거 초고밖에 안 되는데 박사 논문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다고 우리 교수님이 말이죠. 그때 한 말을 내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성본을 쓸 수가 없어. 우리는 누구도 완성품을 못 쓰는데 완성품은 지구상에 성경책 한다면 완성품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데가 없는 거예요. 앞뒤가 맞는 데가 없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미국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성경의 신비론 해가지고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제 동영상으로 쭉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서 딱 가운데가 시편 118장 8절이랍니다. 시편 118장 8절이 전체에서 제일 중간인데 그러면은 1188 아니에요. 1188 118장 8절. 그런데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장이
117장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봤더니 정말 두 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긴 거가 119장이래요. 또 바로 다음에 여기가 제일 중간이고 119장은 제일 긴 대고 117은 제일 짧고 그때 이 118장 앞에 594장이 있고 그 뒤에 594장이 있답니다. 594, 594 하면은 1188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머리가 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쓴 거냐. 제가 근데 이 목사님은 그거를 딱 꿰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 아 닥터 와그너가 우리는 누구도 완성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정도 썼으면 박사 다 주는 거야. 완성품은 우리는 완성품을 쓸 수가 없지가. 아, 그 사람이 완성품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얘기한 것구나. 그건 요새 깨닫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자.